제가 민건은 민소의 엄마예요. 놀라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회사까지 오셨어요? 회장님이랑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수요일 은할 게 있다고 해서 왔어. 언약식 때도 못 봤는데 자식 나눠 가진 사람들끼리 인사는 해야지. 민팀장, 저 미안한데 잠깐만 나가 있어요. 내 자녀 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예, 회장님. 민수의 엄마라니. 그럼 내 아들과 당신은 딸이 결혼한 거야? 내 자식인 줄 알면서 이 결혼을 허락한 거야? 저도 처음엔 반대 많이 했어요. 두 번이나 이혼한 남자에 치가 떨리도록 원수 같은 정화조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 딸이 진심으로 원했고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사돈이 될 수 있어?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있고. 내 앞에서 별 의미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별 의미 이름을 들먹여? 별 의미만 생각하면은 당신 얼굴 갈아엎어도 시원치 않아. 내가 그렇게 저주스러운데 왜 자꾸 나랑 엮이겠다는 거야? 평생 서로 얼굴 안 보면 좋참. 나도 그게 궁금하던 참이에요. 이게 무슨 질개 낙연인지, 내 두 딸을 다 당신한 인간한테 뺏기는지. 나랑 헤어지고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거야? 알 거 없잖아요?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소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미 운명은 시작됐어요. 내 딸 소희가 선택한 결혼이고 난 엄마로서 행복을 빌어줄 밖에요. 우리 소희 무슨 일 있어도 불행하게 만들지 마요.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내가 왜 네 어머니야? 너 만나러 온 거 아니니까 얼른 비켜. 여기 사장 어디 있어? 마사지 받으러 오셨어요? 사장 외출 중인데 제가 어머니 얼굴 대신 만져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널 어떻게 믿고 얼굴을 맡겨? 얼굴에 독가루라도 뿌릴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어머님. 저 어머니 믿고 니노 두고 나왔어요. 제 자식 길러주는 분한테 제가 그런 나쁜 짓을 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이지? 내 얼굴에 장난치는 거 아니지? 가세요. 팩 올렸으니까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신 실장, 마사지 끝나면 내 방으로 와요. 시킬 일 있으니까. 잠깐만요. 부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 니노 키우느라 부쩍 힘들어하시던데 도우미 정도는 불러드리는 게 어때요? 짬이 좀 나면 마사지도 좀 해주고요. 난 신일희 씨만큼 어머니께 아부할 일이 없어서 마음에도 없는 선심 쓰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어머님이 돈 내고 도우미 부르시겠죠.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살림 맡긴 며느리 치곤 너무 당당하군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직장일도 부엌일도 다 소중한 일인데 어머님도 부엌일 하시면서 자부심 갖고 하시면 좋잖아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그래. 이게 네 진심이었니? 교빈이 흠 있다고 시어미를 개떡으로 알고 있었지? 뭐야? 돈 내고 도우미를 부르라고? 집안일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하는 거야? 뭐야? 어머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내기로 다 들었는데! 싸가지 없는 거. 나 없을 때는 시어미를 발발이 똥개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고정하세요, 어머니. 사장님이 어머니 계신 줄 모르고 속마음을 다 얘기했나 봐요. 마음이 넓은 어머님이 참으셔야죠. 오늘 당장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와. 장 봐서 저녁 차리고 밥이고 빨래고 너 혼자 다 하면 되겠네. 부엌일도 중요한 일인데 자부심 갖고 잘 하면 되겠네. 의도적으로 어머니 뉘어놓고 어머니랑 나 사이 오해 만든 거 알아요. 앞으로 다신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말아요. 의도적이라뇨? 시어머니도 못 알아본 사장님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만조심을 했었어야죠. 그만 나가볼게요. 그 거미 씨.
할례가 있어서 왔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줘요. 아버님이 별님이 아빠라뇨? 그럼 엄마하고 아버님이 예전에 결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결혼까지 못했지만 부부처럼 깊은 사이였었나 봐요. 무슨 이유에선지 두 분 헤어지시고 별님이도 죽고 깊은 원한과 상처가 어머니한테 남아있었어요. 그랬었군요. 어머니가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 소희 씨를 이용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랑 같은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절 더 많이 이해해 주신 거겠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그걸 몰라요? 힘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는 새끼를 죽인 맹수를 물어뜯고 그 다음에 이빨로 자기 자신을 문대요. 그게 자기 새끼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복수니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매 사이에 건우 씨라고 호칭을 쓴 이유가 뭘까? 뭔가 이상해. 어쩜 내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그게 뭘까? 그게 뭐지? 지금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죠? 사무실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참, 예약손님들이 한참 기다리고 계시던데. 알았어요. 정리 끝내고 빨리 나가요. 이게 뭐야? 소희 하트 건우? 이게 무슨 뜻이지? 설마 남매 사이에 사랑이라도 했던 거야? 진짜 남매 사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 그만 내 방에서 나가줘요. 그리고 앞으로 내 허락 없인 내 방 출입 절대 금지예요. 알았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교민 씨? 나예요. 지금 당장 만나요. 꼭 해줄 얘기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조건이 안 되는 남자를 민소희 같이 모든 걸 갖춘 여자가 왜 좋아했을까? 난 니누라도 있어서 당신한테 매달렸지만 민소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야? 소희 씨가 날 좋아하는 게 진심이 아니고 뭔가를 노려서 일부러 접근을 했다. 뭐 그거냐? 민소희 옆에서 일하니까 참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민소희랑 그 오빠가 서로 존대하는 사이인 거 알고 있었어요? 민소희가 그 오빠를 건우 씨라고 부르던데. 아니 보통 남매라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건우 씨? 누구 마음대로 결혼해! 너 미쳤어! 당장 취소해! 이게 너 무효야! 에이 말도 안 돼. 제발 소설 쓰지 마.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 소희 씨랑 안 헤어져. 헛짓거리 그만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교빈 씨, 교빈 씨, 교빈 씨. 민소희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다 밝혀줄 테니까. 연락도 없이 와서 깜짝 놀랬잖아. 아니 이 여사처럼 바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웬일이야? 아유, 호텔 로비에서 잠깐 보고 궁금해서 왔어. 아 맞다. 우리 사돈이랑 친구라 그랬지? 그럼.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도 잘 알겠네? 아유 그럼 잘 알다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봤었는데. 근데 자기 며느리 이름이 뭐야? 어릴 때부터 봤다면서 친구 딸 이름도 몰라? 소희잖아. 민소희. 뭐? 민소희? 그래 민소희지. 사실은 그 민소희란 딸 말이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당신 왔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네요. 아, 이 여사라고 계모임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얘기들 나누세요. 네. 아, 백 여사, 난 그냥 갈래. 오늘 뭐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뭐 시간 봐서 갔다 다시 오지 뭐. 아유, 온 김에 저녁이라도 먹고 가면 좋을 텐데 섭섭해서 어째? 아 참, 젓갈 좋은 거 있는데 가져가. 잠깐만 기다려. 그래. 민소이라고? 너 정말 민소이 맞아? 그럼요. 왜 그러세요, 아줌마? 아줌마? 그 참 이상하다. 소희는 언제나 나한테 이모라고 불렀는데 바다에 빠졌대더니 얼굴도 바뀌고 뭐 사람도 달라진 거야? 도대체 밥이랑 국이랑 언제서 저녁 먹일 거야? 네 시아버지 배고픈 거 못 참는 성격이... 아니, 이게 다 뭐야? 언제 이걸 다 한 거야? 밥이랑 찌개랑 나물이랑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오는 길에 반찬 좀 사왔어요. 그럼 뭐야? 이 밥이랑 국이랑 이거를 죄다 사왔단 말이야? 몽땅 다? 그럼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님은 식사 준비 꼭 하라 하시고 식구들 기다리게 할 순 없고 이렇게라도 해야죠. 특별히 조미료 안 넣는 집에서 샀으니까 음식 맛은 괜찮을 거예요. 어서 앉으세요. 와! 반찬 대빵 많다! 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도 있고 멸치도 있고. 아니, 진짜 맛있어. 언니가 해준 것보다 100배 맛있어요. 먹지 마요 고모. 이거 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가 처음 밥상 차리면서 밖에서 사온 반찬을 내놔요? 시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온 반찬 먹기 싫으면 당신이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자, 앉아서 먹어. 응! 여보. 아니, 어떻게 하루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안 싸도 만난다고 하더니 깡패라도 끌고 와서 협박이라도 해요? 난 밥 안 먹어. 마귀엄마 해준 밥 싫어. 니노, 밥 먹기 싫어? 그럼 아줌마가 누룽지 줄까? 자. 누룽지도 안 먹어. 너희가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숟가락 들고 밥 먹지 못해? 이제부터 여기 있는 아줌마가 네 엄마야. 앞으로 새엄마 말 안 들으면 너 할아버지도 혼날 줄 알아! 아니 왜 애를 울려? 가뜩이나 기죽어 있는 애를! 아빠 뭐야? 이제 보니까 완전히 며느리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한 고집하는 우리 아빠가 왜 고집을 꺾이셨을까? 에리? 오빠 나한테 볼 일이 뭐야? 얼른 말해! 우리 은재 유서 네가 꾸민 짓인지 다 알아. 뭐야? 유서라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개뱃다기 같은 소리야. 속초 경찰서 CCTV에 네 모습 그대로 찍혀있던데 그래도 발뺌할 거야? 은재 가짜 유서 만든 게 너 아니냐고! 뭐라고? 우리 은재 어떻게 죽었어? 말해! 우리 은재 누가 죽였는지 경찰서 갔을 때 밝히란 말이야! 속초 경찰서에 네 모습 CCTV에 찍혀있고 복사 CD까지 가지고 있다고. 난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한 짓 아니야. 제발 내 말 믿어. 내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구야? 네가 아니면 교빈이 그놈이야? 은재 이미 죽었어. 이제 와서 굳이 파 있어서 좋을 게 뭐야?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내 말 들어. 어? 내 말이 장난 같아? 아, 알았어. 다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경찰서만 피해줘. 오빠한테 다 말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좋아. 그럼 일단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죄다 풀어.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 문득 같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따라와. 드디어 오빠가 다 알아낸 거야? 내 죽음의 비밀을? 허튼 짓 말랬지? 밧줄로 꽁꽁 묶기 전에 얌전히 있어. 어, 정원이? 나 교빈인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네 창업 파티 때 탱고 춤추던 민소희 알지? 어, 건우 동생?
어 그래 그래 맞아. 민건호. 어, 그 민건호하고 민소희하고 친남매 맞아? 야 너 소문에 소희하고 연애한다던데 그것도 몰랐어? 그건 민 사장님 양아들이잖아. 뭐? 양아들? 잠시만요 손님. 교빈 씨 나예요. 지금 당장 나와요. 할 얘기 있어요. 지금은 곤란해요. 손님도 계시고. 내 말 안 들려요? 참말 말고 당장 나오라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럼 친정집으로 와요. 어머니, 저 정우예요. 어, 그래. 오랜만이다. 창업식 때 우리 소희만 보내고 못 가봐서 미안해.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저 그게 제가 실수를 좀 했나 봐요. 방금 교빈이가 전화 와서 뜬금없이 건우 얘기를 묻길래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양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조심하는 건데 제가 경솔했어요. 아, 그래? 신경 쓰지 마. 건우 양자인 거 숨긴 적 없고 언제 알아도 알 일이니까. 그래 또 통화하자. 정교빈이 건우 씨가 양자인 걸 알았다고요? 예,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와요. 책을 하나도 안 가져갔더니 머릿속이 먹통이 되는 것 같아서요. 말해요. 날 선택한 이유. 얼른 말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건우랑 서로 사랑했다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요. 규빈 씨, 나에 대한 사랑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화낼 사람은 나니까 빙빙 둘러대지 말고 말해요. 민건우가 입양된 양자라면은 소희 씨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는 건데 두 사람 사랑 못할 이유도 없겠죠. 더 이상 날 모욕하면 화내겠어요? 세상 눈 피해서 내 여자로 살면서 오빠랑 비밀 연애라도 할 참이었어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 맞아요. 우리 오빠 나 좋아해요. 다정한 오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날 여자로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정교빈 당신이에요. 오빠 여행 보내놓고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거짓말! 거짓말!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난 내 진심을 다 말했고 그래도 날 의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헤어지자면 좋아요. 헤어져요. 어딜 가요? 내 말 안 끝났어요. 더 이상 들을 얘기 없어요. 내 사랑을 모욕하고 날 부도덕한 여자로 모는 당신이랑은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 정리되면 연락 줘요. 정말이죠? 소희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인 거죠? 얼른 대답해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나 하나만 사랑한다고. 미안해요. 무턱대고 의심해서 질투심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들렸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빠 얘기 다 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에요. 교빈 씨가 지금처럼 오해할까봐 말하기 두려웠어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우리 오빠 건드리지 말아요. 오빠한테 시간을 주면 스스로 다 잊고 극복할 거예요. 알았어요. 소희 씨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소희 씨, 저 집도 비었는데 우리 아직 못한 숙제라도 다 할까요? 저 미안해요. 바로 강의 있어서 나가봐야 되고 교빈 씨도 회사 비어서 아버님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얼른 나가요. 아니 저 아직 저 시간 아 나 진짜 우리 언제 누가 죽였어? 넌 다 봤지? 우리 은재 죽인 사람 숨겨주려고 가짜 유사까지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가짜 유사를 애리가 만들다니. 여기까지 와서 뭘 또 숨기겠어. 은재 교빈 씨가 죽였어.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은재를 진짜 정서방이 죽였다고? 왜? 왜 죽였어? 왜? 은재한테 애를 지으라고 속
쪽까지 끌고 갔나 봐. 근데 끝까지 은재가 안 된다고 반항하니까 겁주려고 바닷물로 끌고 갔는데 그만 파도가 덮쳐서 은재가 쓸려가 버렸어.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파도가 너무 셌고 은재가 전혀 수영을 못해서. 그러니까 뭐야, 수영도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 우리 은재를 바닷물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그걸 보면서 왜 안 말렸어? 우리 은재 왜 안 구해줬어? 왜 지금껏 입 다물고 있었어? 저를 안동만 해줬으면 되잖아! 경찰이라도 부르면 되잖아!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자살한 건 줄 알고 매일같이 원망만 했는데. 우리 은재 어떡하면 좋아? 숨쉬기도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살고 싶어서 발고 동쳤을까. 미친 년자를 자살했다고 믿었으니 난 사람도 아니야. 난 죽어야 돼. 나 우리 은재한테 보내줘. 나도 다른 여보, 나 우리 은재한테 보내줘. 여보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놓으면 안 돼. 부탁이야. 내가 말했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말하면 안 돼. 나 그럼 우리 니노 영영 못 볼지도 몰라. 나 한 번만 살려줘. 백 다물지 못해. 네 새끼 못 보는 건 애달프고 우리 은재 죽은 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여기서 말한 대로 똑같이 네 집 식구들 앞에 가서 말해. 네 입으로 진실을 다 밝히란 말이야. 은재!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왜 이래? 엄마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여보 엄마! 여보 정신 차려. 신혜리! 여보 신혜리! 여보 내 손으로 판매를 몰다니. 내가 미쳤어. 아니야. 그렇다고 나 혼자 덮었을 수도 없잖아.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정교빈 감방 들어가면 니노 내려오기도 쉬워질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 네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온전한 가정 이렇게 영영 박살나는 거야? 민소이가 아니라 그 은재 때문에 내 가정이 깨버린 거야. 근무 시간 중에 또 어딜 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렇게 말도 없이 자리 비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신혜리 씨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인가요? 까불지 마!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설쳐도 아마 얼마 못 가서 코가 납작해질 걸!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감방 시세지면 네 시세도 편치 않겠지, 안 그래? 궁금하면 본처 죽인 네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네 남편의 제목이 뭔지. 그럼 나 할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해야겠어. 본처 죽인 남편? 강지 오빠가 다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은재 죽인 거 다 알아냈다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하지? 우선 나랑 만나서 같이 움직여요.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 말 알아들었죠? 에리야,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나 무서워. 나 감방 가기 싫단 말이야. 빨리 움직여요. 강지 오빠가 회사로 찾아오기 전에 회사를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얼른 여기 서둘러요.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본 건 아니지? 강지 오빠가 속초 가서 은재 유서를 갖다 준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냈대요. 날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 살자고 죄다 불었단 말이야? 내가 바닷물로 은재 끌고 들어간 것까지 몽땅 다? 그럼 나 혼자 다 뒤집어쓰길 바랬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딴 여자의 남자가 된 당신을 위해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면은 너도 나도 다 무사시를 못해. 언제 죽는 거 보고도 나 데리고 도망친 건 너고 가짜 유서까지 만들어낸 거는 너니까. 그나저나 어디로 숨어야 돼? 정교빈 나와. 이 벌어지 만도 못한 놈 어디 숨었어? 당장 나오지 못해. 사장님 안 계십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사장님 어디 갔어? 벌써 알고 톡 낀 거야? 사장님. 이것들이 벌써 다 날랐다 이거지? 그런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강재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두려울 거 없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이에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왕자님 식구 들어오셨네? 언니, 은지 아빠랑 엄마랑 오셨어요? 같이 저녁 먹자 불렀어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은 왜 또 왔대요? 아니 문 열어주지 마요! 벌써 열어줬는데? 두 분 혹시 우울증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다가 딸내미 생각하면 무작정 우리 집으로 쫓아오는 모양인데. 이봐요 아줌마, 그 입 대바늘로 꼬매버리기 전에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사돈, 이게 저 무슨 일이십니까? 저 현장에서 사고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뭐야? 내가 고작 현장일로 당신 찾아온 것 같아? 살인자 아버지가 무슨 염치로 입을 놀려? 당신 다 알고 있었지? 그래놓고 그 개망나니 아들이라고 감싸주고 있었던 거지?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 그래도 이 자식이... 엄마! 엄마 왜 그래? 아저씨 왜 이래요? 우리 오빠 왜 때려요? 정규빈은 어디다 숨겼어? 우리 올 줄 알고 미리 어디로 내뺀 거지? 말해! 내 딸 죽인 정기빈 내놓으란 말이야! 아유, 죽은 딸내미 하나 놓고 올해도 우려먹는다. 차라리 돈 없으니까 돈 꺼달라고 구걸을 해. 뭐야? 엄마! 이 망한테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어? 벌써 애리년이 와서 엄마! 다 불었어. 네 아들 놈이 우리 은지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걸 알고 왔다고. 어, 여보! 나 좀 말려 좀 해! 뭐 하는 짓이에요? 행패? 지금 행패라고 했어요? 어 그래, 당신 남편 일이다 이거지. 당신 남편 손에 내 딸이 죽었는데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요? 그쪽도 내 딸 같아서 하는 소린데 이놈의 집구석에서 팔자 그만 망치고 얼른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기 있는 인간들 죄다 정교빈이랑 한통속이고 죄다 우리 딸 죽인 공범이라고요. 네, 저 교빈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살인자 집구석에서 먹고 자라고 붙들어도 안 있습니다. 여보, 토할 것 같으니까 나가서 기다리자고. 날이 새든 해가 지든 기다렸다가 정교빈 그놈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기자고. 정교빈 신혜리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어떡해, 기우 저놈이 찾아왔나 봐. 조용히 봐, 밖에서 다 들린다고. 야! 기다려! 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제발 살려줘. 너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목숨이라도 좀 살려줘. 돈이고 집이고 내가 다 줄게. 내 전 재산도 다 줄 수 있어. 돈? 집? 너 지금 그걸 흥정이라고 하는 거야? 네 재산 다 내놓으면 죽은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 동생 살려내. 불쌍하게 죽은 내 동생 살려내라고 이 새끼야! 여보세요, 네, 제가 부강자인데요. 뭐라고요? 속초 산부인과 간호사를 찾았다고요? 그 김지수 씨 말인가요? 예,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야, 이거 이제 어떡하지? 이제 운명이 내 쪽으로 돌았은 것 같은데. 얼른 나와 이 새끼야. 경찰서에 가서 네가 앉은 네 입으로 죄다 불어 이 새끼야! 아! 저기 비키니 옷장에 넣어놔요. 어? 뭐야? 야야,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가 강지 오빠 걱정할 때예요? 막말로 강지 오빠가 살면 우리가 위험해요. 강지 오빠가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고요.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은재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난 싫어. 또다시 누군가를 해치는 일 따위는 난 절대 못해. 교빈 씨, 내 말 잘 들어요. 교빈 씨가 계속 민기적거리면 교빈 씨는 나도 죽어요. 우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강지 오빠 깨나기 전에 얼른 한국을 떠야 된다고요. 뭐야? 한국을 뜨자고? 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부터 살고 난 다음에 일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예요. 딴 생각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여권만 챙겨 나와요. 그리고
우리 니노도 데려가요. 그러면 니노 데리고 너랑 나랑 해외로 뜨자고. 야 미쳤냐? 나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송씨 놔두고 어디를 가란 얘기야? 민수이가 그렇게 걱정되면 죄의 심판을 받을 참이에요? 당신의 감방도 무섭지 않은 모양인데 난 싫어요. 당신이 끝까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죠. 나만 니노 데리고 파리로 돌아갈 수밖에요. 야! 나 싫어 싫어! 나 버리지 마. 놔두고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어? 그러니까 얼른 내 말 들어요. 시간 없어요. 또다시 누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요. 빨리 강조 오빠부터 옮긴 다음에 여길 떠야 돼요. 아, 알았어. 아버님, 혹시 니노 엄마 사는 집 알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지 말고 댁으로들 돌아가세요. 그 사람 어디 도망 못 가요. 저 때문에라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일단 집에 가 계세요. 그렇게 우리 꼬드겨서 보내놓고 서방 어디로 빼돌리려고? 죽은 내 딸 닮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 줬더니 어찌 그리 마음은 내 딸하고 천지차인지. 두 번이나 마누라 잡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 보면 정서방만큼 독종인가 보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진심으로 두 분 걱정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래도 계셔야 된다면 할 수 없네요. 어디가? 정교빈한테 연락받고 가는 거지 너? 아니에요.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저랑 같이 가시든지요. 아이고 됐어. 그 자식 찾는다고 우리 끌고 다니면서 뺑이 돌리고 그 사이 몰래 그놈 들여보낼 생각이지?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네요. 몸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히 일당하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아버지, 엄마 그러시다 정말 병나요. 제가 정교빈 찾아다가 아버지 엄마 앞에 꿇어 앉힐게요. 그러니 제발 그만 돌아가세요. 신아저씨, 어딜 간 거야? 오빠! 여보, 저놈 나타났어. 저 죽일러. 너 이름 거기 있어! 아저씨 그냥 다시 가세요. 다시.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뭐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건우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큰일 났다. 은지 오빠가 정교빈 잡으러 갔다가 사라졌어. 핸드폰만 시내리 집에 떨어져 있고 행방이 묘연해. 예? 구강재 씨가 없어졌다고요? 정민집이에요. 아버지 엄마 강지 오빠 걱정돼서 찾는 모양인데 어쩌죠? 내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천지건설 민건우 팀장입니다. 지금 구 실장님이랑 한잔하고 있는데 구 실장님이 좀 많이 취했거든요. 아니 술을요? 아니 그놈이 미쳤나? 아니 사람 잡으러 간 놈이 왜 술은 퍼먹고 있대요?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 모양인데 오늘은 제가 같이 있을게요. 걱정 말고 먼저 주무세요. 아 예. 그놈이 찾고 있던 사람 놓쳐서 괴로워서 그런가 본데. 그럼 오늘 하루 잘 좀 부탁합니다. 아 예. 걱정 마세요. 저기 집에 딴 사람들 없지? 은재 식구들 다 돌아간 거 맞지? 오빠! 응?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집안을 발칵 뒤집혀놓고! 아 교빈아, 아무 일 없었던 거야? 난 아무 연락 없어서 꼼짝없이 경찰에 조사받는 줄 알았잖아. 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엄마가 저 은재 식구들한테 다 말한 모양인데 차라리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선처를 부탁하는 게 어때? 저기, 아버지, 엄마, 나 긴 말할 시간 없어요. 저 지금 당장 한국 떠야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을 뜬다고? 그럼 도망치겠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가슴 떨려라. 아유. 살인자로
영영 깜빡해서 썩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신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신세까지 완전히 끝난다고요. 아니 경찰에서 알면은 금방 출국 금지 시킬 텐데. 그러기 전에 얼른 비행기 타야죠. 아버지 죄송해요. 짐 대충 챙기고 니노 데리고 나가 있을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교빈 당신이에요. 인사 정도는 해줘야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 거야. 소희 씨, 나예요. 교빈 씨,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저 일이 있어서 잠깐 외국에 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바로 해결되면은요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마음 편안히 계세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외국에 나간다니요? 아, 교빈 씨 안 돼요. 나 혼자 놔두고 교빈 씨만 떠난다는 거예요? 소희 씨, 나 무섭고 겁나 죽겠어요. 여기 엄마 집이에요. 여긴 안전하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요. 나 교빈 씨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장모님 집이요? 엄마랑 오빠랑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장 이쪽으로 출발해요. 교빈 씨가 나 놔두고 가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빈말 아니니까 꼭 와야 돼요. 꼭이요. 자, 파리 가는 비행기 제일 빠른 시간이 언제인가요? 내일 아침 8시 출발입니다. 8시요? 그럼 세 장만 예매할게요. 자, 급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어, 소희 씨. 교빈 씨, 잘 왔어요.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요. 일단 빨리 들어가요. 잠깐만요. 장모님이랑 민건우도 다 알게 될 텐데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내가 설득하면 모두들 교빈 씨 도와줄 거예요. 무작정 해외로 떠난다고 안전할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어 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선 여기 며칠 숨어 있으면서 내가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기 숨어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소희 씨가 내 부인이라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긴들 안 뒤지겠냐고요. 집에 지하실이 있어요. 거긴 아무도 안 드나드니까 안전할 거예요. 나하고 교빈 씨만 알고 거기 잠깐 있어요. 아, 춥고 깜깜하고 으슬으슬한 게 귀신 나오기 딱이겠구만. 배고프죠? 일단 빵하고 물 좀 가져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입을 주세요. 예, 예. 저, 근데 지금 신혜린 어디 있어요? 아, 공항에서 표 끊어놓고 나 기다린다고 했어요. 절대 신혜리랑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나만 믿고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빈 씨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내가 지켜줄게요. 고마워요 소희 씨. 이렇게 도망 다니는 나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도와줘서. 나 이제부터 귀 딱 틀어막고요 소희 씨만 믿을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대문 앞에 그 집 부모님들이 지키고 계시던데 별일 없었어요? 난 틀림없이 그 집 식구들한테 붙들려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집 식구도 보통 사나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마터면 끌려갈 뻔했죠. 그 신혜리가 안 도와줬으면 지금쯤 아마 유치장에 들어앉아 있었을 거예요. 신혜리가 도와주다니요? 어떡해요? 아, 그 집 아들놈이 나 붙잡고 끌고 가는데 신혜리가 기절을 시켜서 그 애리 집 옷장 안에다 꽁꽁 묶어서 숨겨놨어요. 깨어나도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아마 절대 못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교빈 씨 피곤한데 얼른 쉬어야 되겠어요. 네? 아, 참, 그리고 교빈 씨 핸드폰 줘요. 위치 추적할지도 모르고 핸드폰 소리 나면 곤란하니까요. 아, 예, 예,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요, 자주 올 거죠? 그럼요. 이불 덮고 쉬고 있어요. 예예. 예. 여보세요, 교빈이님? 저예요, 어머니. 교빈 씨 집에 없어요? 언제쯤 출발했어요? 공항 간다고 몇 시간 전에 나갔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 아직 안 왔어요. 니노 데리고 나간 거 맞죠? 네가 니노를 왜 데리가? 너처럼 약속 안 지킨 애를 뭘 믿고 애를 내줘? 그럼 니노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빨리 니노 바꿔요. 교빈이 비밀 지켜주는 대가로 수고시원 유학금까지 물어줬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친작에 사기죄로 감방에 쳐넣는 건데. 엄마! 엄마! 나 엄마를 가지갈래. 니노야 울지 마. 엄마가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아빠 안전해지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니노야 엄마가 미안해.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다신 둘 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할아버지 미워요. 나한테 할아버지보다 넌 아빠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자식을 낳았는지. 아유, 아유, 쪽팔려, 쪽팔려, 정말. 아유. 뭐야? 괜찮으세요? 거기 다친 데 없으세요? 아유, 민 팀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혹시나 무슨 일 생겼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민 팀장님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게 저 정 사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어요.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예, 그래요. 머리 많이 아프세요? 저 우선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저 이거 구실장님 핸드폰 맞죠? 신혜리, 죄값도 안 받고 그냥 도망치겠다고? 그렇게는 안 될걸? 나와 우리 가족들한테 준 고통을 빚으로 남겨둘 순 없잖아? 살아있는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주고. 나 기다리지 마. 난 소희 씨랑 니노랑 여기서 살면서 죄값 받을 테니까 도망치려면은 너 혼자 떠나. 너랑 또다시 인생이 엮일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말이야. 정교빈, 결국 민소희에 미쳐서 나를 떼놓겠다 그거야? 정말 내가 니들 뜻대로 완전히 사라져 줄 것 같아?